자, 오늘 촬영 시작합니다. 무슨 촬영? 자, 오늘의 컨텐츠는 네. 방 안에서 네. 하루 동안 버티기입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이면 어떤 물건이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자 제품은 금지. 그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알아서 챙겨드릴 겁니다. 방송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급해드릴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PC처럼 사용하고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북 플렉스 이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저거 전자제품 사용 금지면 핸드폰은요? 잠깐은 쓸 수 있는데 일단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다른 룰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네. 일단은 가방 한 개 빨리 갖고 오세요. 가방이요? 이 안에 막 뭐 일단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결정? 네. 지금부터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생존 물품을 그 가방 안에 30초 동안 담으시면 됩니다. 먹을 거든 필요한 것들. 아, 이걸 먹고 내가 오늘 버텨야 돼요? 그렇지. 아, 시작! 오케이. 27, 25, 24, 20. 19, 8, 7, 6, 5, 4, 3, 2, 1, 땡. 스톱! 자. 담은 게 마음에 드나? 많이 담은 것 같은데. 저 근데 뭐 먹을 거 이거 좀 집어 먹어야 되니까 뭐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포크나.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생존할 방을 선택해서 그 방에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방 안에 있는 거는 다른 물건들은 쓸 수 있는 거죠? 전자제품 빼고. 오케이. 자,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까 시작을 외쳐주시죠. 자, 오늘 하루 방 안에서 생존하기, 살아남기 시작! JJTV 구독 플리즈. 아, 굶어 죽진 않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네. 일단 핸드폰도 반납. 핸드폰 반납. 아, 근데 제가 오늘 그래도 일은 해야 되거든요. 연락을 해야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핸드폰은 딱 한 번 네. 5분 동안만 사용하도록 드릴 거예요. 어? 화장실은 다섯 번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몇 시까지예요? 정확히 12시간 뒤에 끝납니다. 지금 몇 시죠? 11시 14분입니다. 찬스나 이런 건 안 줘요? 한 번 드릴 거예요. 이 방 내에 있는 거니까 세면대는 쓸 수 있는 거죠? 응, 쓸 수 있는 거지. 최신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탑재, 초고속 와이파이의 정석, 다이아 코팅으로 섬세하게 가공된 세련되고 슬림한 디자인, 나머지는 직접 사용하면서 충전기는요? 딱 한 번만 완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완충을 하면 19시간 동안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 씻어가지고 저 세수도 안 하고요. 면도도 안 했어야지. 제가 이 방을 고른 이유가 이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지? 대산임수 아닙니까? 저희 집이 이제 산 밑에 있는 데고 물 흐르고? 네, 그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터를 잡을 때 물이 나오는 곳을 잡았다. 헛소리 하지 마. 라면도 있어. 이거 주말에 여자친구가 자기가 먹는다고 가진 젓가락도 있네. 다 있네. 화난 거 아니지? 아니요. 아, 깨끗해졌네. 똑같지 않을까? 이거 리뷰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저 리뷰도 하면서 네. 도전도 하면 뭐 재밌으니까.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해보면서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기 전에 보면은 삼성 쫙 일자로 쫙 떨어지는 여기 빛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Nope. 편집자 해줘. 쫙 빛 쫙
일자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무게도 노트북 치고는 보통보다 좀 가벼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화면 보호기 이것만 보고 있는데도 화질이 상당합니다. 좋아요. 장 보러 갔다가 마트에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이거잖아. 쥐고 딱 접힌다고. 이러면은 뭐예요?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거기다 컴퓨터의 기능까지 같이. 딱 세로로 또 딱 돌아가고. 그 태블릿으로 쓰기엔 베젤이 여기가 얇아요. 근데 여기가 두꺼워. 노트북이라서.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고 쓸 수 있어. 일단 알겠고 시간 많으니까 리뷰 천천히. 천천히. 자, 일단은 그럼 오늘 챙겨온 거. 야, 아침을 뭘 먹어야 되냐. 컵라면을 왜 챙겨왔을까요? 전기포트도 못 쓰는 거죠. 아침이니까 빵이랑 햄 조금 먹고요. 참치. 이거는 방에 있었던 거니까 식량으로 쳐도 되는 거죠. 이거 쓸게요. 두 끼를 먹어야 되니까 젓가락도 좀 애껴야 되거든요. 하나는 넣어놓고 이따 쓰고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좀 유튜브 같은 거 시청 좀 하면서 이거를 딱 이렇게 뒤집어서 딱 이대로 놓으면은 거치대가 필요 없어. 먹을게요. 맛있게 먹어. 참치 딱 올려가지고 이러면은 참치 샌드위치 이렇게 한 입 딱 먹으면 진짜 세계 최고의 퍽퍽함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나 왜 뺏어 먹고 싶지? 한 입 드릴까요? 겨루게 간을 빼먹지. 이거 맛있어. 햄도 먹어볼까? 고추장 챙겨올 걸. 김치라도 챙겨올 걸. 딱인데? 참치 올리고 햄도 올리고 불 담고 불을 뿌려서 맛있겠죠? 맛있는데 짱! 이제 제가 좀 일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 5분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핸드폰을 어쨌든 5분 동안만 만지고 안 만지면 되는 겁니까? 응. 아, 오케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조금만 이따 주세요. 자, 오케이.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5분 쓰면 되는 거죠? 자, 5분 쓰는데 그 전에 노트북에서 펑션키랑 네. F11키를 눌러봐. F11. 무선 배터리 공유? 마우스패드 위에 핸드폰 한번 올려놔봐. 짜잔. 오, 무선 충전이네? 무선 충전. 저 이러면 내 배터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네. 이거 배터리 아껴야 되는데. 시작. 그렇지. 제발 제발. 자, 1분 지났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3분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가져가세요. 핸드폰 가져가세요. 무선으로 된다고? 네, 이거 가져가세요. 건들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전화 딱 걸면은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이제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죠, 솔직히. 당연히. 형이 핸드폰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감사합니다. 카카오톡도 로그인 해놔야지. 둘 중에 하나 끊기더라도 하나 쓸 수 있잖아. 저 여자친구한테 천천히 문자 하나 보내줄게요. 자기야, 나 촬영 시작해서 지금 한창. 그냥 보내. 그런 것까지 안 읽어도 돼. 그냥 보내. 아니, 궁금하실까봐. 그러면은 업무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경민아, 어제 그거 영상 올려놨니? 리얼 리뷰? 네, 올려놨어요. 아, 올려놨어? 알았어, 그럼 확인하고 오타 잡아서 그러면은 그거 보낼게. 네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고 해. 잠깐만. 아직은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침에 형 오기 전에 한번 갔어서. 수정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S펜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노트 작성 딱 눌러놓고 얘를 태블릿 모드로 해서 좀 세로로 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테이너는 이렇게 리모컨처럼 쓸 수 있어요. 다시 누르면 재생. 누르면 멈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멈춰 놓고서 일단 오타를 오늘 잡아야 돼가지고 일을 좀 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머리 쪽에 보이는 사다리를
설명서는 굉장히 심플. 아, 사용 설명서인데 자용 설명서. 1분 46초. 이런 식으로 영상 보면서 밑에다가 적으면서 이거 적은 것만 파일 빼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태블릿으로는 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트북 기능을 하면서 또 이것도 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오타를 찾을 때는 보통 저는 소리를 꺼놓고 자막만 보는데 지금 소리를 켜놓고 보고 있었어요. 이럴 때 나를 조용히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요거를 두 번 눌러주면은 조용해 임마! 조용하죠? 무선 조종이 S펜으로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편집자한테 보내주면 돼요. 일단 업무 하나 끝났고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사용을 했는데 배터리 최저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아니고 한 칸을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를 줄이면 좀 더 쓸 수 있나? 8시간까지 쓸 수 있어? 충분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네, 슬슬 가려워서. 바로 앞에서 찍으신 거 아니죠? 이제 4번 남았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일을 해봅시다. 마우스는 안 주시나요? 어? 네. 있어야 일을 하지. 그것도 뭐예요? 자, 이거 마우스 말고 또 하나를 줄 건데 쿨러. 잘 생각해야 돼. 전원을 노트북과 연결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끼려면 안 써야 되고 필요하면 쓰는 거고. 일단 거치대로만 사용을 합시다. 혹시 마우스 패드 할 만한 건 없나요? 아, 이건 파우치네. 아니 근데 이거 좋아요. 마우스 패드로. 자, 썸네일 네모난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문구가 이 위치고. 그 부서진 단면은 어떠세요? 안 부서진 단면을 이 위치나 이 위치에 둘 다 놓으면은 너무 어지러울려나? 둘 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필기감은 어때? 저는 원래 갤럭시 노트 유저라 그런지 이거에 익숙해요. S펜을 쓰면 글씨를 좀 더 잘 써준다던가 평소보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얘가 접히는 부분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제껴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노트펜을 쓰면은 살짝 이렇게 밀리는 현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지션보다는 아예 그냥 딱 잡아놓고 이렇게 쓰면은 확실히 위아래 거가 글씨가 다르죠? 근데 글씨를 더 잘 쓰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글씨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 캐리커처 그리는 사람도 있었거든. 꼬이 먹고 싶은 마음도. 이건 손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손이 문제예요. 근데 또 그림 실력을 또 오픈해버렸네, 또 부끄럽게. 점심 먹을 때 됐어요, 또. 뭘 먹을까? 이거 컵라면에 차가운 물 붓고 기다리면 뿔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도 먹을만한 거 아세요? 약간 식은 라면 안 먹어봤어. 저 예전에 외국에서 먹어봤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형님 드시고 싶은 거 뭐 시키세요. 음식 올 동안 불려놓으면 되겠어. 번데기를 살짝 이제 허기를 좀 달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캔통 게임 하는 거 같네요. 캔 통조림 먹고 앉아있고. 맛있다. 또 할 걸 대비해서 막 다음에 오면 통조림 막 쌓이는 거 아니야? 또 할 거야? 세로로 딱 보니까 헤드라인이 진짜 많이 들어와. 이게 16대 9 비율인데 이게 9대 16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보의 양이 엄청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볼 거를 찍어서 보면 되는 거죠. 기사도 길다 보니까 스크롤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겠다. 음악 딱 틀어놓고 인스타그램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라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뜯기고 있죠? 좀 더 담가면 돼.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뭐예요? 고기예요? 맛있게 드세요. 찬물에 불려서 먹는 거긴 하지만 먹을 수는 있는 상태가 됐어요. 살짝 강철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이 뭔가 한층 담백하고 좋네요. 꼬들꼬들을 넘어서 살짝의 바삭함까지 느껴지는 강철 라면. 이거 괜찮아요.
얘 있잖아. 얘를 사이즈를 키워주고 그리고 얘를 조금 줄여주고 이 정도 느낌으로?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 그걸로 그 정도로 해서 저장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일하느라 또 끝냈어요. 맛있으셨어요? 잘 드셨습니다. 형이 잘 드셨다니까 제 기분이 좋네요. 지금 배터리가 아직 5시간 42분 쓸 수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먹으니까 충전을 하면서 방송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은 없는데 100% 되는 순간 바로 뽑아버릴 거야. 그러면은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한 썸네일까지 이렇게 왔고 고생했어. 자, 그러면 저는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저쪽에 밖에 있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안 돼. 나가고 싶었고. 안 돼. 잠깐만. 안 돼. 왜 답답하지 뭔가? 자, 게임을 한 판 돌려봅시다. 그렇지! 오! 아이! 에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사람이 방 안에 갇혀있으면은 하루 종일 이걸로 일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계속 애쪽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나 봐. 현재 시간 5시 43분입니다. 자, 기상. 지지. 기상.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일어나 이제 촬영해야지. 기상. 5시 44분이야. 지금 2시간 43분인데 앱을 다른 거를 안 켜놔가지고 무거운 걸 돌리면은 1시간 미만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한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할 건데 충전기 꼽은 상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주겠습니다. 네, 다운을 받고 설치하고 세팅하고 바로 방송을 켜는 거죠. 그렇죠. 음악을 틀고선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조용한데 그냥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얘들아 안녕! 침실에서 지금 방송을 켰어요. 지금 나 유튜브 촬영 중이야. 뒤에 저 카메라 한 대 있는 거 보이니? 방 안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야 돼. 30초 안에 우리 집 주방에서 먹을 거랑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담아가지고 지금 방으로 올라와서 전자제품은 사용 못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랩탑, 이 노트북만 가능. 지금 광고를 받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You what? 지금 이 방송 송출 프로그램이 이게 되게 무겁거든? 그래픽카드 지금 20%에서 40%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CPU는 지금 뭐 한 60%까지 올라갔다가 한 뭐 30% 40%대에서 유지가 되는데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쿨러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그거 로딩 속도 짱 빠르지요. 이거 로딩 속도도 빠르고 키고 끌 때도 좋더라. 게임합시다! 터지겠는데? 오, 무서워. 안 돼, 아우! 이렇게 놀 거야? 오케이, 잡을게, 그럼. 잡아. 그렇지! 나이스! 아! 브라보! 자, 이제 방송이 끝났는데, 한번. 이게 바로 빵태다. 구웠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양이 게이밍 노트북이 아님에도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물론 쿨러를 같이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느린 속도나 FPS도 좀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사용한 기준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방송을 송출을 할 수가 있었고 오디오도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을 들고 어딜 돌아다니던 와이파이만 좀 괜찮은 곳에서 방송을 한다면은 원활하게 다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태블릿도 되고 또 일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 와이파이 속도도 빠르고 정말 활용도가 많고 쓰임새가 많은 노트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몇 번 남았죠? 두 번. 자, 근데 찬스는 언제 쓸 거야? 지금 쓰면 안 돼요? 그 찬스 근데 뭐 주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는 들어줄 수 있어. 배터리 충전을 한 번 더 한다던가 화장실 한 번 더 가게 해준다던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하나 시켜준다던가 방에서 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건 안 돼. 빨리 테리토리를! 뭐 하면은 캐치마인드라는 게임 알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여자친구한테 걸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분 동안 총 10개의 문제를 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릴 건데 3분 동안 5개 이상을 맞춰야만 성공인 거예요. 5문제만 하자. 오케이, 시작! 자, 시작합니다. 저거는
저거는 어? 이동판! 핸드폰! 갤럭시 갤럭시! 정답! 자, 두 번째! 좀 빨라요 지금. 20초 만에 했어요. 보자 보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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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2분 10초 남았습니다. 나비! 파리! 파리!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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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자, 1분 오케이, 40초. 오케이.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패스! 아니 어떻게 해! 자! 아! 자, 1분 10초 남았습니다. 아니 저걸 누가 어떻게 그래 그거를. 진짜 전부 다 나와서 그래도 못 그래. 이거 못 맞춰요 이거는. 제이비는 말 못한다 했는데. 아니 문제에 대한 게 아니면 괜찮대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야? 짜장면! 짜장면! 짜장... 이걸 맞춘다고? 이걸 맞춘다고? 오케이! 자, 43분 43초. 와! 자, 하나만 맞추면 돼요. 네. 아, 이 색깔 잘못했어. 자, 30초 남았습니다. 패스! 패스! 다음! 와! 만두! 자, 10초 남았습니다. 1초! 못 맞췄지롱! 자, 도전 실패! 도랑 씨 여자친구는 아직 그 서로에 대한 예술적 감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야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뭐 나름 선전했어. 곧 12월이나 먹겠습니다. 저녁?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자,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다 깔았고요. 오늘 방송을 한 거를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용으로도 쓸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돌려봤는데 약간 영상 중간에 이런 스크래치 자국들이 좀 낍니다. 작업을 할 때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난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원본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진 않는데 편집 프로그램과 함께 이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편집용으로도 갤럭시북을 사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양보다 조금 더 상위 모델의 외장 그래픽 카드 사용도 하셔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이렇게 조금 비교적 라이트한 그래픽 작업들, S펜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손으로도 직접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시간 11시 14분입니다. 오전 11시 14분에 시작해서 12시간 딱 채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갤럭시북 플렉스를 사용해봄으로써 자, 느낀 점이 있다면? 일단은 저는 굉장히 다용도로 쓰기 좋았던 노트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는 게임만 할 거다, 나는 그래픽 작업만 전문적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한 작업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각 분야에 맞는 더욱더 사양이 좋은 그런 노트북들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효율적인 노트북을 찾는다면은 갤럭시북 플렉스2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냥 놓고 봤을 때 빠지는 게 없었어요. 디자인부터 해서 뭐 S펜의 활용도부터 해서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고 PC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이 제품을 직접 하루 종일 체험을 해본 결과 사양을 최고 사양으로 빠방하게 맞춰서 하나 장만을 할까 하고 솔직히 고민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방 안에 하루 종일 갇혀있기, 생존하기, 성공. 나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막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아, 끝났다.